부은 먹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매력에 너무 많이 재밌으면 돼요. 빠졌고, 네. 그래서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난이 그냥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렵더라고요. 처음에 시작했을 때 끝에도 제대로 그리지 못해가지고 힘을 조절을 못하니까 두껍고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. 끝에는 좀 가볍게 해야 되고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요. 방향도 그렇고 난조 길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리면서 너무 재밌고요. 이제 또 꽃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꽃도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. 그리면서 하락한 지역이군요. 매력이 있어요. 처음에 이것만 왜 이걸 그리시나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양쪽에 하고 하는 게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이게 같이 그려지면 더 예뻐질 것을 기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무 그리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고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뭐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나무에 뭐 그리는 방법, 뭐 붓의 눌림, 정도, 세기 이런 거다 틀려가지고 그거랑 또 물을 얼만큼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목록 원근법이 목록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. 다 젖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진해 보였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붓이 세 가지 색깔이 나오거든. 진하고 그래서 너무 매력있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막 시행착오 많았던 것 같아요. 젖은 상태에서 하니까 막 번지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고 뭐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.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. 이게 이제 산소화나 그게 돼야 이런 꼭 필요하거든요. 딱 정형화돼 있지 않고 뭐딱 맞춰서 그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잘못 그려도 별로 티가 안 나서 또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고 이것도 숲을 그려보라고 하셨을 때 앞에 좀 보여지는 거 먼저 진하게 그리고 그 위에 흐리게 너무 도와줘야 정도 그런 이제 먼 거리. 원근법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젖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뒤에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나무도 너무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니까 생각 안 하고 막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티안 나잖아요, 실수해도. 그래서 나무 너무 매력 있고요. 이것도 섞어서 뭐 진한 것과 흐린 것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고요. 한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렵고 그렇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채색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, 정말.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먹으러 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. 그래서 하고 나서 채색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는 뿌듯함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기분 좋았던 이렇게 작품들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